너 라면 먹게? 어. 내 것도 같이 두 개 끓여주면 안 돼? 이씨, 대신 면부터 넣는다. 면부터 넣는다. 면부터 넣는다. 아이씨, 스프 먼저 넣으면 어디 덧나냐? 면부터 넣는다. 면부터 넣는다. 면부터 넣는다. 아, 알았다고. 진작 그럴 것이지. 야, 너 뭐해? 뭐가? 아니 왜 수돗물로 물을 받아? 라면 끓일 때 당연히 수돗물로 끓이는 거 아니야? 아, 너 장난해? 누가 수돗물로 라면을 끓여? 생수로 끓여야지! 뭐? 너야말로 장난해? 라면 하나에 생수까지 쓰면 돈이 얼마나 드는지 알고는 있냐? 수돗물에는 잔류염소가 있어서 소독약 냄새가 나잖아! 잔류염소도 끓이면 거의 다 날아가서 상관없어! 어차피 물은 끓이면 다 똑같다고! 뭐가 똑같아? 수돗물에는 녹물이나 배관 이물질이 섞일 수도 있는데! 식당에 가면 전부 수돗물로 쓰는데 넌 식당 아주머니한테도 그딴 소리 아냐? 어! 한다 어쩔래! 아니 진짜 이해할 수가 없네! 왜 깨끗한 생수를 놔두고 수돗물을 쓰는 거야? 네가 무슨 원효대사야? 와! 원효대사? 넌 수돗물이랑 해골물이랑 같아? 아니 좀 닥쳐! 수돗물 냄새 나니까! 비탈 수돗물 새끼야! 그냥 내가 끓일 거니까! 야, 너 왜 면을 들었다 놨다 하냐? 이렇게 들었다 놨다 해야지 면이 꼬들꼬들해지는 거 너 모르냐? 그거 과학적으로 효과 없다고 밝혀진 지가 언젠데 아직도 들었다 놨다를 하고 있냐? 아니거든! 진짜 효과 있거든! 이거 TV에서도 나온 거란 말이야! 그러니까 그게 과학적으로 효과가 없다고 밝혀졌다고! 면이 꼬들꼬들해지는 게 아니라 그냥 면이 덜 익은 거야! 아니라고! 냉탕 온탕 같은 효과를 줘서 진짜 면이 쫄깃해진단 말이야! 냉탕 온탕 같은 효과가 뭔데? 냉탕 온탕 같은 효과를 설명해 보라고! 네가 냉탕에 들어갈 때마다 불알이 탱탱해진 거랑 같은 원리야 이 새끼야! 아니 가만히 있는데 불알을 갑자기 왜 건드려? 네 불알도 탱탱해지는데 라면이라고 안 탱탱해지겠냐? 아무리 그래도 불알이랑 라면이랑 같아? 아이씨 불알 새끼야!